전국 공신 중에는 연산군 때의 총신들이 많으며 또한 이미 대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뒤늦게 풍문을 듣고 달려온 자, 심지어는 하루 늦게 나타난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날조돼 진정 공을 세운 공신들의 충정이 훼손되고 있사옵나이다. 거짓 공신들에게 하사하신 공신호를 박탈하셔서 태업의 뜻을 바로 세우소서. 태업의 뜻을 바로 세우소서. 거짓 공신들에게 하사하신 공신호를 당장 박탈하소서. 전하를 보위에 옹립하기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한 성의한 박원종 대감이 무덤에서 펄떡 일어날 일이오. 전국 공신의 이름을 올린 공신들은 모두 성의한 박원종 대감의 확인과 국왕전하의 재가를 받아 봉책한 것인데 어찌 거짓 공신들이란 말이오. 76명은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공을 세웠다 위조된 거짓 공신들이오. 이자들이 왜 거짓 공신인지 반정 당일의 행적이 낱낱이 적혀있고 증거들도 명명백백하게 존재하니 이자들이 거짓 공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전하! 무덤에 들어있는 성의한 대감과 박원종 대감이 통곡할 일이옵니다. 부디 전국 공신들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전국 공신들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전하! 독촉하소서. 전국 공신들의 충정을 길이 역사에 남기고자 함입니다. 전국 공신의 이름을 올린 117명 중에 무려 76명이 거짓 공신이라 한다면 후대의 반정을 어찌 평가하겠나이까.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의 뜻과 가치가 훼손될까 두렵사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전하. 영의정은 어찌 생각하시오? 초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 다시 면밀히 검토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영의정이 검토해서 올려주시오. 알겠나이다 전하. 주상이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지금 당장 세임금을 안 칩시다. 제발 경거망동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군권과 요직은 조광조 일파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주상과 조광조의 밀월을 끝장내야겠지요.